자, 수원 수업을 조금 시작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2학년이 돼서 수원을 수업하는데, 전체적으로 2학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해요. 수원이랑 수투를 수원은 조금 그나마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어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좀 연계가 비슷해요. 뭔 얘기냐면, 연계가 비슷하다는 게, 새로 들어간 것도 진짜 루브 들어가고 뭐, 수열이라고 또 배우고 하지만, 이제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뭐 지수로 관련이 있지만 지수로 함수.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중학교 때 배웠던 거의 연장이죠. 그리고 이제 수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의 연관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게 섞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교집합이 되게 넓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수트 요거를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한번 보고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보는 거냐면, 아 이런 거구나 정도 볼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있는 4명은 선생님이 이제 데려가잖아요. 선생님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반 사람들은 아마 좀 빡셀 겁니다. 미리 경고했죠?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올라가는 게, 내가 선생님도 뭐 다른 학생들이 어떤 애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다른 반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 단계를 많이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각오하고 오시면 좀 됩니다. 자, 일단 수원에는 크게 제일 처음 우리가 지금 오늘 하게 돼. 다안할 수도 있어요. 로그는 그냥 맛만 볼 수도 있고요. 지수 로그 몇 파트가 있습니다. 그다음 삼각함수.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삼각함수를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수열도 뭐 처음에는 쉽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로그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로그는 처음 배우는 거거든. 지수에 대해서 먼저 오늘 수업을 잠깐 해보죠. 로그는 이따 성공해서 안할 수도 있어요. 지수가 되냐가 너무 어려운 거면 오늘 문제를 좀 풀릴 거거든요. 숙제는 안 내줄 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풀고 땡! 할 거니까. 그래서 지수만 하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책이 있는 사람들은 5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지수예요.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는 거를 배웠죠? 중학교 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때 간단하게 A라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를 할까요? 2의 4제곱이야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이런 얘기죠. 아, 2를 4번 곱하는 거구나. 거듭제곱, 그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숫자, 중학교 때 지금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수 A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뭐 A가 뭐다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운 지수에서는 A가 뭐다 A가 많을 거예요. 그거를 좀 포인트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숫자 A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자연수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연수 N이 있습니다. 있으면 A의 N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정의가 뭐요? A를 N번 곱하자. 자연수인 이유는 넘버거든요. 몇번 곱했어? 이런 식으로요. 몇번 곱한 거야? 넘버예요, 넘버. 그죠? 그런 얘기예요. 몇번 곱했어? 그래서 얘가 A 곱하기 점점점 해서 A.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N개를 곱한 형태다. 라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가영이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들어와서 저거 자기 풀고 싶은 거 볶아서 풀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갈 건 아니라서 들어오는 것도 괜찮아요. 내년을 위해서. 그래, 니네 얼굴도 못 보고 새해를 맞이하겠네. 볼 수도 있어요. 아닌가? 29, 30. 볼 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막날 전날? 네. 30일래?
사람 볼 수도 있겠네. 뭐 그럼 그때가 되겠다. 얘 또 늦잠 얘기 성훈이만 안 하는데 성훈이 아마 뭐 시험 공부를 한다시피 그것도 안 했을 수도 있긴 하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 얘기예요. 그냥 그때 중학교 때 배웠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는 이유는 본 수업에 가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걸로 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천천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요. A하고 B가 숫자야. 그냥 수야. M하고 N이 자연수야. 이렇게 줍니다. 줘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지수법칙. 뭐 책에 있는 걸 보셔도 되는데, 없네요. 책에는. 책이 없어요. 없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다른 걸 하니까 뒤에 가면 있는데 이건 지금 중학교 때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그냥 거의 없는 상태예요. 계산하는 방법만 배웠던 중학교 때 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그럼 봐요.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다 아는 사실이죠? A의 n 플러스 n제곱 이런 얘기죠. 뭔 얘기죠? 그죠? 전체 n개에다가 n개를 곱했더니 n 플러스 n개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2의 똑같은 a여야 됩니다. 3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6제곱이 아니죠. 그치? 2의 6제곱이 아니지. 그래서 곱하면 2의 뭐예요? 5제곱. 그러니까 정의대로 가자면 항상 수학은 정의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 앞에 a 곱하기 a 곱하기 a 여기 mg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여기 mg가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 네, n 플러스 n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계산들을 잘 못해요. 바보같이 계산할 때가 많죠. 이것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도 많아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A의 m제곱의 n제곱.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말 그대로 하면 A의 m제곱을 n번 곱한 거죠. 숫자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3의 3제곱이 있는데, 여기 5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죠? 네, 그렇죠. A의, 이번에는 곱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곱하는 거, 여기 더하는 거라니까. 이거 뭐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를 가져와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점점점 해서 A의 m제곱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몇 개 있다는 얘기는? 이게 n개 있다는 얘기죠. 돼요? 되셨나요? 그럼 봐.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곱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수끼리 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됐죠? A와 m 더하기 n 더하기 점점점 해서 n까지 이렇게. 요게 n개죠. 설마 뭐 못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자기 a 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생각보다는 얘는 줄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되게 중요하고 얘는 뭐 그닥 봐요. 뭐 그닥은 아니지만 a, b, n제곱입니다. 요거는 뭐 때문에 옛날에는 되게 유명했었는데 뭐 때문에 없어졌냐면 교환 법칙에 대한 성질이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안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너무 당연시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거죠. 봐봐요. 이게 뭐냐면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지만 얘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게 이거잖아요. A, B 곱하기 AB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면 그게 얘가 답이에요. AB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환법칙 성립한다는 건 야 얘 자리 바꿔줘. 다시 A 건데 야 자리 바꿔줘. 그러니까 A는 앞으로 쭉 다 밀어. B는 뒤로 쭉 빼. 이렇게 되면 역시 MB가 되겠죠. 여기도 MB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어요? 뭔 얘기인지? 이 얘기. 이 얘기입니다. 되셨죠?
여기다가 할까? 유물치우기.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요거에 연달아서 하나 더 봅시다. 뭐가 있었냐면 4번이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이것도 있었어요. 비분의 a의 제곱. 대신 이제 b가 여기 아니다. 본문 여기 되면 안 돼.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b의 밑에 거 이렇게 위에 거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뭐 같은 얘기예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b 자리에다가 b분의 1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4번이라고 할까요? 얘가 이제 난이도가 좀 생깁니다. 뭐 난이도가 있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뭐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얘기합니다. 나누기, 나누세. 그래서 얘가 정의되기를 이렇게 정의돼요. 보세요. 왜 이렇게 범위를 나누느냐. 얘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m이 m보다 작아요. 아니 m이 m보다 커요. 그럼 이건 쉽잖아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까요? 적을 때거든요. 타이틀이 없다고. 2의 4제곱 나누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네. 밑에 2개 있고요. 위에 4개 있죠. 그러면 2개 중에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죠. 2의 A에 뺐어요.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m과 n이 같으면 m과 n이 같아요. 그러면 m과 n이 같으면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 똑같은 걸 나누는 거니까 뭐예요? 1이죠. 1. 그 문제는 이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에 게 더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5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밑에가 2가 5개가 있는 상황, 위에가 2가 3개 있는 상황. 그럼 하나 없어지니까 밑에 2개 남죠. 그래서 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에 얘가 더 크지 이렇게 나타나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질수에서는 이직거리를 안 해도 됩니다. 요거를 이직거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죠. 괜찮아요? 되셨나요? 네,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배웠구나. 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 5페이지를 볼까요? 거기 보면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죠.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거듭제곱 이런 얘기가 처음에 한 번 딱 나오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요.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거듭제곱 끝.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듭제곱 끝. 볼까요?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걸 물어볼게요. 이거의 정의가 뭐죠? A가 어떤 A라는 실수가 있는데 얘가 양수예요. 근데 A의 제곱근이라는 게 뭘까요? 정의가 뭐예요? 대답을 듣고 싶다. 대답을 듣고 싶다. 뭘까요? 그냥 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어떤 방정식이 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만든 방정식 근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만 우체 A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이제 계산해서 나오면 개 이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곱근 A가 되는 거죠. 얘는 걔랑 달라요. 아시겠죠? 정의는 이겁니다.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게 제곱근입니다. 됐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걔를 구했더니, 얘를 구했더니 걔가, 그쵸. 얘가 뿔마 루트 A. 그런 얘기. 요게 이제 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얘기죠.
그런데 거듭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붙었단 말이에요. 거듭. 똑같은 게 이제 n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거듭 제곱이라는 걸 n제곱을 했듯이.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a가 그냥 이번에는 실수예요. 이렇게.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조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뭐 중학교 때도 중요하긴 했어요. 실수냐, 자연수냐, 정수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너무 세요.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지고 이 실수냐, 뭐 정수냐, 자연수냐에 따라서 풀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돼요. 실수 조건이라고 하고 정수 조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조건 때문에 이 문제가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틀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조금 그래 뭐 당연히 실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무시했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실수예요. 일단 이것도 나중에 얘기합시다. 근데 이번에 타이틀이 뭐냐면 A의 N제곱근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N제곱근이 뭔데? 이렇게. 똑같아요. 뭐예요? 그쵸? N제곱 해서 A가 되는 숫자. 얘가 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해요? 구할 수 있는 게 우리 선에서 못 구하는 것도 있어요. 복수수까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복수수에서까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N이 숫자가 커졌다고 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 있잖아요. 요게 N이 되게 커요. 한 10제곱이야. 그럼 근이 몇 개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배운 내에서는 실수에서는 몇 개 안 되지 않나라고 하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원래 전체로 따지면 중복까지 합쳐서 무조건 N개의 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N제곱에 대한 N차 방정식이면 N에 대한 근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찾아내자라고 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학 수학을 가서 뭐 수학을 대학을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공업 수학 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N차 방정식이 그는 N개입니다. 그때 가서는 범위를 신경 쓰지 않으니까 머리에 공 새로운 세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놀아야 돼요. 그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됐죠? 다시 돌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A의 인지국근이에요. X가. 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거기 그래서 밑에 보면, 자, 거듭제곱근이라고 해서, 뭐,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N제곱에서 A가 되는 수, 이거를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N제곱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랑 얘랑 다른 거예요. n 제곱근 n 다른 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얘겠지. 아니 이 중에 하나가 얘겠지. 얘는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쓰는 이렇게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 여기는 왜 양수인데 여기는 이게 없어요라고 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배웠잖아요. 복수수, 그쵸?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잘 봐봐. 만약에 간단하게 해서 뭐 8에 세제곱근을 구워볼 거야. 응. 그럼 뭐 하는데? 그죠? x세제곱이 8인 거야, 이렇게. 딱 떠오른 게 2잖아요. 2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넘기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2가 나오고 여기는 허근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이 세 개잖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실근이 몇 개냐 허근이냐 이런 거다 이거 근을 구하면 되잖아요. 2차원적인 거 근의 공식 같은 거. 그쵸?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 파트라고 해요. 이 파트.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자 요건 진짜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나중에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모의고사 문제에 이 문제가 다른 문제와 합격하고 이게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걸 모르면 큰일 나요. 거짓말인 것 같겠지만 큰일 나요. 이게 뭐냐면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라는 타이틀입니다. A의 N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책에 있는 사람들은 부셔도 되고, 책이 없어도 지금 선생님이 책 없이도 수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8의 세제곱근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라는 실근이 하나 나왔고 나머지는 허근이 나왔죠.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어떤 경우는 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어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x의 n제곱을 했는데 a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근이 몇 개냐 얘 따져서 갈 건데 자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알죠? 자 1번 n이 짝수예요. 여기에 n제곱근에 이 n이 짝수라는 거죠. 괜찮아요? n이 짝수예요. 짝수. 얘가 짝수일 때 하트를 나눌게요. 만약에 n이 양수면 실근이 몇 개일까? 라는 거. 여기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여기 실근의 개수. 잘 들어요. 되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기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봐요. 이게 뭐다 커요. 예.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짝수니까 x의 4제곱을 했는데 16이 나왔어요. 짝수죠? 양수죠? 잘 따라왔어요? 이런 거예요. 이 칸을 좀 크게 키울까요? 자 그럼 여기 뭐가 나오냐면요. x가 뿔마 2가 나오거나 또는 뿔마 2i가 나와요. 이거 뭐 이 정도 풀 수 있잖아요. 실근 몇 개? 네, 두 개.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이 예를 바꾸시더라도 절대 이 개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엔 A가 여기 숫자를 한번 키워볼까요? X의 100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걔가 0이라고 이 얘기. 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2차원 방식으로 풀 때 이런 거 풀잖아요. X-α의 제곱이 0이 이렇게 되겠죠. 반전제곱식이면 근이 실근이 하나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거기 옆에 뭐라고 쓰냐면 중근이라고 써요. 중근. 중 맞죠? 중근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죠? 뭔 얘기예요? 그치? 이게 원래 2차방 정식이라는 게 x-α, x-β가 0이라고 하면 x가 알파, 여기가 0이다, 여기 때문에 x가 알파, x가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x-α 곱하기 x-α, x가 알파거나 또는 x가 알파. 아, 둘 똑같네. 근이 두 개 나오는데 겹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 100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 개. 이런 얘기.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n제곱이면 무조건 근이 n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a가 이거보다 작아요. 해볼까요? a가 이거보다 작아. 뭐? 되게 간단한 거 하면 돼요. 약 짝수죠? 음수죠. x가 뭐 나와요? 뿔마 i 나와요. 실근? 없어요. 이렇게 돼요. 되셨나요? 두 번째. 잘 보이니 얘들아? 자 이번에는 n이 홀수예요. 이번에 n이 홀수입니다. 또 나눠보자. 나중에 가면 이걸 나누지 않겠지만 A의 양수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조그네요. 그죠? X 세제곱이 8이에요. 이렇게. 8의 세제곱은. 그럼 몇 개 나왔죠? 2밖에 안 나왔죠? 여기 허근 두 개 나온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럼 여기 한 개. 자, A가 0이에요. 그러면 X의 1001제곱이 0이라고 합시다. 여기 1001개 있는 거니까 그것도 어차피 한 개죠. 자, a가 0보다 작아요. 어? 이런 거 할까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다. 두 번 풀어보죠. 넘기면 되잖아요.
대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화근 나와요. 지금 하나 나오죠? 한 개. 그래서 두 개 하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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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즉 A의 N제곱근이라고 물어보고 아니면 요 타이틀이 나오고 그 중에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실수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선생님이. 타이틀들도 그냥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챙겨가셔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봅시다. 요걸 좀 딴 얘기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칠판을 넓게 쓰고 싶은데 넓게 무슨 기분 답답하냐. 보세요. 자, X의 M제곱은 A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가 똑같은 의미랑 똑같은데 얘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 수업시간에 선생님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를. 이 방정식, 왜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그걸 부등식에서 갖다 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가지고서 막 푸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정식에 대한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냐? 라고 할 수 있냐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의 교점의 개수와 같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이 타이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섞어서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돼요? 듣고 있니? 켜놓고 다 자는 거 아니지? 생각보다 열심히 켜놓고 있네. 자, 그럼 쟤랑 똑같이 첫 번째. N이 짝수예요. 얘는 짝수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곱이야. 네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y는 x의 제곱이야. 또는 x의 네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에요. 많이 그려봐서 알잖아요. 4차도 우리가 안 그려봤죠. 4차도 이거예요. 여기 점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수가 올라갈수록. 저렇게 되거든요. y는 a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a가 양수예요. y는 A가 양수. 몇 군데서 만나죠? 두 군데서 만나죠? 꼭 만나요, 두 개. 괜찮아요? 응. 그 다음에, Y는 A인데, A가 여기. 몇 군데서 만나죠? 한 군데서 만나죠. 하나. Y가 A인데, 너무 작아요. 맞나요? 아니요. 안 맞나요. 채워.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자, n이 홀수예요. 뭐 y는 x, x 세제곱, x 다섯제곱, 점점점. 우리가 y는 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 일자잖아요. 이렇게 일자. y는 x죠, 일자. 3차는 본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릴 건데, 3차, 5차의 그래프는 약간 여기 곡선이 들어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 보세요, 여기도 y가 a 지나가요. a가 양수예요. 몇 군데? 한 군데서 만나요. y가 0, y가 a, a가 0이에요. 몇 군데서 만나요? 한 군데서 만나죠. 심지어 얘도 y가 a인데 a가 양수예요. 한 군데서 만나죠. 그러니까 하나 하나 하나. 이해가 되십니까? 책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 책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프도 있고요, 그죠? 밑에 뭐, 실수의 N제곱근이라고 써 있어서, 그죠? 그런 형태,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려워요, 이거. 선생님, 이게 별로 어려워 같지 않은데요? 이게 뭐가 어렵나요, 선생님? 뭐가 어려우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안 어렵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래프는 뭐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기 있는 저 녀석들을 잘 기억하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기본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의고사 유형 나오는 것들 중에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봐요. 만약에 시험 문제 보세요. 그냥 요거 하나로 문제를 만든 겁니다. 요거 하나로. 됐죠? 아, A의 N제곱근 중에 C근의 개수를 선생님이 이렇게 잡을 거예요. F의 NA가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어려운 문제집을 좀 푼다거나 심지어 쌤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를 풀게 되면 저런 형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뭐야? 질문을 해보죠. 이제 뭐, 원래는 기억리는 지그석에서 되게 어려운 게 나오지만,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1번. 다음 중 이제, 맞냐, 틀냐, 틀리냐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 해봐요. F의 3,5는 1이다. 뭐만 보면 돼요? N이 홀수네, A가 양수네, 하나네. 그럼 여기 앞에가 홀수면 여기 뭐가 오더라도 이게 1이에요. 하나 더 해볼까? 뭐, F의 4, 마이너스 1인 거가 짝수적, 음수적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요. 모의고사는 이런 형태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걸 표현의 방법에 차이를 두고 그 방법을 표현했을 때 이해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게 뭐야? 학력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즉 우리가 배운 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따져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잘 종합된 게 나는 선생님 수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한번 얘기죠.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얘가 나보고 지금 뭘 하라는 거지라는 의도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유형적이라던가 문제 푸는 방법들이 좀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어려운 단계까지는 안 가고 딱 우리 수준에 맞는 단계까지 가고 나중에 또 풀어보자고요. 나올 테니까. 요 형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A랑 B가 바뀌기도 하고 N이랑 A의 자리가 바뀌기도 하고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이거 있잖아요. F의 뭐 2K 플러스 1, K는 항상 1이죠. K가 K는 0, 1, 2. 집어넣어서 여기 항상 뭐예요? 홀수죠. 근데 이제 2 이상이 되면 1을 0을 뺍시다. 이렇게 자연수인데 여기 항상 1이고 이해 되십니까? 아니 얘기지. 좋아요. 세 번째 네 단계까지만 할게요. 아, 시그마는 아직 안 배웠지. 못하겠네.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합시다. 무슨 얘기지? 이런 거예요. F에 하고요. F에 2K 플러스 5 콤마 F에 마이너스 F에 2K 플러스 1 콤마 K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얘는 얼마야? 얘 2죠. 왜? 짝수구예요. 양수잖아. 2. 여기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얼마야? 맞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까? 원리인지? 이런 형태들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쉽지 않아요. 좀 더 어렵게 갈 수 있는데 이 형태의 문제들로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여기서부터 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주거나 적어줄게요. 자, 6페이지 너무 쉬워요. 안 할 겁니다. 그 7페이지 가면 제곱근의 성질이 있는데 이건 잠깐 하고 갈까요? 3명 있죠? 누구야? 그 시험 아직 안 끝난 가영이랑 주아랑 상훈이 상훈이는 아직 여기 없네.
성원이 자고 있을 거고 시험이 끝나면 혹시 학원에 와서 프린트를 좀 받아가세요. 다음 시간에 수열 나갈 때는 프린트랑 책이 좀 필요하거든요. 받아가세요. 알겠죠? 7페이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앞에서 3학년 때 했었던 거예요. 보이죠? A가 양수예요. B가 양수예요.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뭐였어요? 그럼 루트 A 이게 섞었죠 이렇게. 루트 B 분의 루트 A 섞었죠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시죠? 똑같아요. N제곱근도 계산이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 맞죠? 자, N제곱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냥 선생님 예를 들어서 풀면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여기도 A가 몰락하죠. 음수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이렇게 돼 있고 MN은 이제 2 이상에 대한 정수일 때 자연수일 때 거점제곱에 대한 이제 N에 대한 M제곱, N제곱에 대한 얘기겠죠. 그거예요. A, N제곱에다가 A, B제곱 곱하기 이렇게 하면 N제곱에 A 이렇게 뭐 한 번에 할까요? N제곱 B N제곱 A는 N제곱 B분의 A 이런 얘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거긴 책, 아니, 책대를 해줄게요. 두 번째. 세 번째. 책대를 해볼게요. 책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7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죠? N제곱근에 A, N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좀 까다롭긴 해요. 요게요. 바깥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좀 까다롭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여기 x를 n제곱에 a의 m이라고 하면 여기 x가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얘가 x니까 n제곱에서 x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n제곱분의 a는 n제곱분의 x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를 mn제곱을 해요. 여기도 mn제곱을 하고 여기도 mn제곱을 하는 거죠. 그럼 n이 만나면 여기 a의 m제곱이 되고 x의 n제곱이 되는거죠. 똑같잖아요. 이런식으로. 근데 뭐 원리는 몰라도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이걸 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을 할거거든요. 지수화 시켜가지고 이런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런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네 번째. n제곱근에 n제곱근에 a. 이걸 나중에 지수를 쓰면 진짜 되게 간단한데 이걸 묶습니다. mn제곱근에 a. 자리를 바꾸기도 해요. n제곱근에 m제곱근에 a. 이렇게. 얘를 x라고 해요. x라고 할까요? 그러면 x의 m제곱은 n제곱에 a가 되죠. 그럼 여기 또 x의 mn제곱이 a가 되거든요. 여기 이제 됩니까? 그러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가거든요. 아 그럼 n제곱근에 m제곱근에 a는 x의 n제곱이네. 그럼 x는 n제곱에 n제곱분의 a 이렇게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나중에 지수를 써서 풀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좀 어려운데 np제곱분의 np제곱이면 이 p와 p가 약분 됩니다. 이렇게 여기 p와 여기 p가 약분 돼요. 샥샥 지워져요. 이런 거죠.
이것도 x라고 할까요? 그럼 이거잖아요. x의 mp제곱이 a의 np제곱입니다. 이게 양수기 때문에 x의 m제곱의 p제곱이랑 a의 n제곱의 p제곱이 같다 보니 이거 아닌 게 같죠. 맞아요? 그러면 x의 m제곱이 a의 n제곱이 되고요. 다시 얘기하면 x는 네, m제곱의 a의 n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약분돼서 mn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하는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걸 지수로 바꿔서 지수를 변환해서 문제를 풀 거라서 어느 정도 연습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센을 준 이유가 거기 앞에 이제 1단계 형태의 문제들 보면 이런 문제, 기본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7페이지에 2번 볼까요? 선생님 적어줄게요. 자, 다음 시간에 간단히 하여라. 1번에 1번 이렇게 됐습니다. 뭐예요? 내적분이 곱하기 내적분 이렇게 돼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건 같은 건 내적분에 2 곱하기 8 16 그럼 뭐 2죠.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할 수 있겠죠? 2번. 자, 세제곱근에 25예요. 세제곱근에 200이고 이렇게 묶어도 되죠? 이렇게 8 답이 또 있네. 자,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주면 알구정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공책에다 푸세요. 책에다 미리 풀면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책에다 풀면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모르는 거 풀 때 좀 힘들다고. 3번 볼까요? 자, 8제곱근에 뭐라고 했냐면 100하고 4제곱근 조금 바꿀까요? 8제곱근에 여기가 10의 제곱이죠. 근데 이게 안 들어갈 수 있다 했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네 번째. 세제곱근, 세제곱근, 그렇지. 여기 곱해서 9제곱근에 2의 9제곱이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라는 얘기죠. 로그는 오늘 못할 수도 있겠구나. 로그는 맘만 볼 수도 있겠네. 선생님 되게 천천히 나오겠죠. 2번.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세 수를 비교해달라. 세 수를 비교해달라.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제곱근 2. 4제곱근 3, 그 다음에 6제곱근 6. 이것 나중에 우리가 지수 계산하면 좀 편해요. 어차피 지수의 확장, 다음 좀 이따가 하게 된 지수의 확장을 배우고 나면 이런 식으로 풀지 않아요. 얘도 이렇게 안 풀어요. 내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어떤 애는 이게 편하다고 하는데 지수의 확장으로 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해요? 대가리 여기 여기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하셨죠? mp제곱근의 a의 mp는 n제곱근의 a의 n제곱입니다. 이거 기억나죠? 반대로 가는 거예요. 통분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2, 2, 그러니까 4, 3, 10, 그러니까 12, 11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3, 4, 6이니까. 어떻게 해요? 곱하기 4를 해요. 12제곱근이에요. 2의 4제곱. 약분, 약분 맞죠? 여기도 12제곱근의 3의 3제곱을 만들어요. 여기도 12제곱분에 6의 제곱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우산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16이에요. 아래 똑같은 숫자 들어가 있죠? 12제곱분에 여기 27. 12제곱분에 여기 36. 이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수의 확장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쭉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는 정후로까지 쭉 해야 되니까 일단 지금은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쉬. 보죠. 지금부터 뭐라 할 거냐면
되게 당연한 건데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지수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듣고 있는 거지? 켜놓고 어디 간 거 아니지?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오늘 이것만 잘하면 돼요. 진짜. 진짜 오늘은 딱 이것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거거든. 지수의 확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중학교 때 우리가 지수, 즉 거듭제곱이라는 걸 배울 때 지수법칙이라는 걸 아까 선생님이 쫙 전개를 해줬어요. 기억이 나죠? 그거랑 비교경사 한번 해볼게요. 지수가 확장된다는 건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A, 처음에 중학교 때는 지수가 A가 그냥 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실수였단 얘기죠. 실수였고요. N, 지수로 들어간 얘가 그냥 자연수였단 말이에요. 얘가 자연수였다는 거죠.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얘가 정수가 되고 유리수가 되고 실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지수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의 영역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타이틀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A가 실수였어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냥 지수가 뭐요? 밑이? 이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A의 N제곱이라고 해가지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밑이라고 하거든. 밑에 있는 수다라고 해서 밑 얘가 지수. 아 이걸 설명하냐구나. 그래서 실수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에 따라 얘기를 할 때 지수가 뭐냐에 따라서 밑에 조건이 바뀝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처음에 했을 때는 아무것도 그냥 숫자예요. 심지어 0이어도 상관없었죠. 0을 계속 곱하면 0이니까 그거는 뭐 신경 안 쓰겠다는 거죠. 0이 아니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확장은 지수가 정수가 됩니다. 그게 8페이지 나와 있어요. 지수가 정수가 됩니다. 제일 처음엔 뭐부터 하냐면 정의부터 합니다. 수학에서 정의는 뭐예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약속하는 거야. 1 더하기 2는 2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약속하는 겁니다. 타당성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A의 0제곱은 1입니다.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A 자연수일 때 A의 마이너스 N 제곱은 A의 N 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거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생각해봐봐. 자, 우리가 2에다가 제곱에다가 2의 0제곱을 곱했어. 지수법칙에 성립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죠? 2를 두 번 곱한 데다가 2를 더 한 번 안 곱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2를 더 이상 곱하지 않을 거야. 제로 그만 곱할 거야. 당연히 그냥 그럼 당연히 1인 거죠. 유행입니다. 유행.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요거의 시초가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시작은 이거죠. 아, A의 마이너스 1의 인버스 A분의 1이 나와. 유행이죠. 이것도 이거예요. 내가 A라는 애가 있는데 거기다가 A분의 1을 곱했더니 1이다? 이걸 마이너스로 생각할까?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거예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면 2의 3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얘기입니다.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풀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2의 3제곱에다가 2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면 2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해서 2의 0제곱이 되니까 1이 아니냐. 그러면 얘가 2의 3제곱에다가 2의 3제곱분의 1을 곱해서 1이 된 거니까 얘랑 얘랑 같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되셨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이것도 지울게요. 정리를 해야 돼서. 그러면 자 조건이 바뀝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는 지수법칙을 할 거예요.
지수법칙을 할 건데, 그 지수법칙의 조건이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지수법칙의 조건이 바뀔 것이다. 보세요. 자, 맨 처음에 주학을 뺐을 때 지수법칙은 A는 실수, AB는 실수, 그냥 수, MA는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되죠. AB는 실수인데, 0이 아닌 실수. 이미 여기 자체에 A는 0이 아니다가 들어가 있죠. 왜요? 분모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의 때문에 A, B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이 되면 A는 밑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따라오게 되고요. 여기서 M하고 N이 뭐다? 네, 정수가 되는 거죠. 0 포함이에요. 첫 번째 똑같아요. N제곱 곱하기 A, N제곱은 AN 플러스 N제곱입니다. 방금 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겠다는 얘기. 똑같아! 조건만 바뀌어. 똑같아. 조건만.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조건이 지수가 이렇게 확장됐을 때 왜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느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A의 n제곱의 전체 n제곱도 A의 mn제곱입니다. 이제 까다로운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선생님, 2의 마이너스 1제곱을 3제곱 하면, 그쵸?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런 걸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런 걸. 세 번째. 네. A, B의 전체 n제곱은, 네,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가능해집니다. 보세요. 보세요. 마이너스 2랑 3이랑 해서 4제곱을 하잖아요. 3제곱을 하고 그럼 마이너스 6이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16 나오거든요. 얘를 쓰면 마이너스 2의 3제곱이 나와요. 이렇게 같이 맞죠? 똑같죠? 8 곱하기 17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뭐 당연히 이거겠죠? 여기 포함해서 b분의 a의 n제곱도 네, b의 n제곱분의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타이틀은 이 녀석입니다. 뭐야? a의 n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이제는 그냥 쓰겠다라는 거죠. 앞타임에 기억나요? m이 컸을 때와 n이 컸을 때가 달랐단 말이야. 근데 여기 그냥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었던 만약에 2의 3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을 2에 4의 속비니까 마이너스 2 속도. 그래, 이렇게 쓰면 되잖아. 같은 거네. 라고 쓰겠다는 얘기죠. 심지어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곧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다. 이게 지수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지수의 확장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게 되는 녀석은 정수입니다. 많이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리수는 생각보다 많이 써요. 실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실수는 대신 계산해서 좀 문제가 돼요. 요겁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정의랑 조건. 조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한번 쭉 다 하고 문제 풀게요. 쭉 다 정리하고 두 번째. 지수가 유리수가 됐어요. 와, 이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가 된다라는 건 조건이 또 필요한데 그건 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정의를 보여줄까요? 정의. 일단 정의를 보면 조건이 필요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정의. 조건을 그냥 쓰면 그냥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 정의. 그죠?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a의 n분의 1제곱은 n제곱근의 a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A의 n분의 1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어, A의 3분의 1제곱이야. 이걸 3제곱해봐. 그럼 지수부터 얘를 곱하니까 뭐가 돼? 어, A가 되네. 어, 3제곱해서 A가 됐네? 아,
이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돼요? 오케이.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면 이런 거죠. A의 m분의 n이라고 쓸까요? 그럼 얘가 이런 거죠. n제곱근의 A의 m제곱.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수에 뭐가 들어갔어요? 유리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 조건은 뭘까요? 라고 하면 여기의 조건은 바로 여기가 큰 이유는 뭘까? 라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할 때, 여기 양수, 양수면 얘네들이 곱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 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 거꾸로 할게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경우가 있죠. 뭐였냐면, 필요 충분 조건 A가 무수다, B가 무수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뭐요? 루트 b 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 분의 a가 되는 필충은 뭐였어요? a는 0보다 크나고 b는 0보다 작겠죠. 이렇게 여기서 두고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이런 형태들을 기억한다면 이게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하나 볼게요. 이게 옛날에는 시험지 나왔던 어떤 학교에는 이게 시험지 나왔어요. 어떤 시험지로 나왔냐면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 조건이 왜 a가 0보다 큰지 써라 아니면 그 틀이 깨지는 예를 들어라 이런 얘기로 이걸 서술형 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봐봐요. 자, 우리 그 거듭제곱근이랑 그러니까 주합을 할 때 이런 계산을 하거든요. 봐봐요. 그 지수 조건에서 지수 조건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보세요.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2에 여기가 4제곱인데 여기 4제곱이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 아니 여기 제곱으로 하자. 이렇게 제곱 괜찮죠? 그럼 지수 조건이니까 그냥 쉬운 걸로 합시다. 4제곱권 하고 4제곱권 할게요. 마이너스 2, 4제곱.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럼 얘가, 어? 마이너스 2의 4제곱의 전체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방금 배웠잖아. 이게 이거라고.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에 따르면 얘를 곱해야 되지. 어? 그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2의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요 루트 안에 걸 먼저 계산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죠. 이건데, 2를 증오를 타고 갔더니 여기 2가 마이너스 2가 된대요. 어디가 잘못됐죠? 여기가 잘못됐죠. 이걸 계산하면 안 되죠. 이렇게까지 쓸 수 있어요. 여기 먼저 계산하고 4분의 1을 해야지. 지수법칙이 성립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이게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잘 봐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지수법칙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울게요. 이때의 지수 법칙은 잘 봐요. A하고 B가 뭐예요? 그렇죠? 0보다 큰 실수일 때 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어? 그 다음에 M하고 N이 유리수다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랑 똑같아요. 조건만 바뀌는 거다 라는 거죠. 조건이 A가 0보다 밑수가 0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계산할 수 있어요. 봐요.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3분의 1제곱을 계산하면 곱해서 6분의 1이 아니라 a의 6분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있잖아요.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 우리가 지수를 바꿔서 계산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유의입니다.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a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3분의 1을 하면 네, 이게 a의 6분의 1이 되는 거죠. 빼버리니까. 됩니까?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조금만 더 넓게 쓸게요. 저쪽을 조금 비춰서, 저 뒤쪽으로 해서, 실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갔나? 여기까지 갔나? 좋아요. 세 번째. 실수가 됩니다. 한 화면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가 실수가 됩니다. 자, 지수가 실수가 된다는 건 바뀌는 건 별로 없어요. 얘랑 똑같습니다. 유닛에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실수가 되더라도 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게 대단한 거 있는 건 아니고 아예 페이지가 없어요. 실수가 되는 거죠. 8하고 9까지 있고 10페이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는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적응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데 조건도 위치 0보다 큽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을 할 때 미수 AB는 0보다 큰 실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M하고 N이 실수가 된다는 얘기죠. 웃긴 건 이거 한번 계산해 볼래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자, 2의 루트 3제곱 곱하기 2의 루트 3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2의 3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또 이건 이렇게 계산해요. 앞에서까지 실수 안 하니까. 이게 아니라 더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요. 아, 선생님, 이거 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잖아. 더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 돼. 루트 빼기 루트 이렇게. 끝. 이런 식으로. 요거예요. 지수가 실수가 된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지수가 확장이 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다? 이거예요. 정의. 조건. 정의. 조건. 조건. 계산 주신. 이런 거란 얘기.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거를 우리가 마스터해야 됩니다. 오늘의 제일 잘 해야 되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이거 마스터하는 거. 아시겠죠?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문제를 좀 풀게요. 오늘 이거 하나만 잘 마스터해도요 되게 큰 걸 한 거예요. 그 실근의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지수의 확장. 지수는 얘가 다거든요. 그 다음에 계산만 잘하면 되니까 이 지수가 잘 돼야 다음에 우리가 배울 로그를 좀 잘할 수 있어요. 자, 8페이지 3번을 좀 볼까요? 8페이지 3번을 보면 다음 물음에 답하여 알아? 1번에 자, 다음 수를 3의 n제곱 한 푼을 나타내요. 너무 쉽죠? 1번. 27은 3의 3제곱. 자, 2번 어떻게 해요? 1이라고 써있죠? 네, 3의 0제곱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렇게. 자, 3번.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4번.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8, 11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원래 나타낸 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어떻게 해요? 네,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1제곱. 헷갈리지 마시고, 9.
다 잠식을 간단히 하여라. 2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있죠. A의 1번. A의 5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 나누기 A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A가 뭐라고 되어있어? 0이 아니다. 이렇게. 쉽죠? A의 5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하라는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A의 7,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유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계산 연습을 하는 건. 될까요? 두 번째. A의 3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그럼 여기는 뭐예요? A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하고 전체 마이너스. 아래가 5가 됐죠? 그러니까 A에 이렇게 결죠. 세 번째. 자, 3에 마이너스 5. 곱하기 그거죠? 9의 제곱에 3. 세 제곱이 되죠. 천천히. 3에 마이너스 5제곱 곱하기 3에 몇야? 4제곱. 더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27분에 할까요? 쓰는 게 낫겠죠?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의 3제곱 3의 3제곱 2의 제곱입니다. 근데 뭐 수행수분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죠. 2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곱하기 3의 3제곱 분의 2의 제곱 사라지고 2의 5제곱 이런 거죠. 너무 쉬운데? 그죠? 4번으로 갈까요? 4번으로 갈까요? 깜짝이야. 4번에 보면 1번. 자, 다음에서 분호를 사용한 것을 지수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지수를 사용한 것을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어라. 단 A는 0보다 크다. 네,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번 뭐예요? 6제곱분의 A의 마이너스 2. 그러면 A의 마이너스 6분의 2니까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런 얘기고요. 안 어렵죠? 2번 5제곱분의 A제곱분의 1이면 이게 천천히 여기가 5분의 2제곱이잖아요. 이렇게 A의 마이너스 5분의 2제곱. 세 번째. 자, A의 2분의 1제곱이면 네, 루트 A. 안 어렵죠? 네, 어렵죠. A의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면 뒤집으셔야 됩니다. 3제곱분의 A의 2제곱분의 1. 이게 좀 더 어렵네? 그죠? 이게 조금 더 어렵네. 2번 볼까요? 4번에 2번. 자,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2로 가면 되죠. 2. 2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야? 지름길 단위 0이죠. 100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10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10의 3분의 1제곱인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10의 3분의 5제곱. 뭐, 답을 써달라고 하면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3제곱분의 10의 5제곱.
번째 세제곱근 9에 네제곱근 81.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나중에 다 지수를 계산해서 바꿔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천천히. 자, 얘들 일단 두세요, 이렇게 두고. 여기가 3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3의, 이게 몇 제곱이에요? 네 제곱이죠. 81이니까. 4분의 4가 되겠죠. 이렇게. 3이 그냥 나와서 상관없습니다. 여기 1이니까 3의 3제곱이고 3분의 1이니까 3. 이렇게. 괜찮아요. 네 번째. 루트 27, 곱하기 세제곱근의 9, 나누기 4제곱근의 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 자, 앞에는 3의 2분의 3, 곱하기 3의 3분의 2, 나누기 3의 4분의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의 2분의 3 더하기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2분의 1에다가 그럼 3분의 2 더한 거니까 6분의 3, 6분의 4, 6분의 7. 6제곱근에 3의 7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좀 할만한 것 같아요? 할만합니까? 할 수 있겠어? 듣고 있니, 얘들아?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볼까요? 10페이지. 10페이지 봅시다. 시기값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지수 법칙으로 지수를 가지고 계산할 때, 곱셈 공식의 활용 표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봐봐. 자, 1번에 x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x 플러스 x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있잖아. x 플러스 x분의 1이 2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지수를 바꿔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돼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곱셈 공식의 변형.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자. 이게 2죠. 돼요? 이제 맞았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제곱이에요. x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이것도 x세제곱, x세제곱 분의 1이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난 이게 편하던데. x 플러스 x 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x. 여기 원래 ab가 있는데 ab 곱하면 1이니까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3의 ab의 ab 더하기 b. 1, 맞죠? 이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8이고요. 6이라서 얘기죠. 여기 되는 거죠. 세 번째,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데, 이게 이거죠.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x가 양수예요. 그럼 나는 얘를 제곱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해요. 어차피 양수 양수니까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뭐예요? 4죠. 그럼 뿔마니까 여기 2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2번 볼까요? 2번. 자, 2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2x제곱이 3인데 뭐 x가 얼마인지 모르죠. ax 뭐 못 구하자. a를 모르고 못 구하니까 자, 1번.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a제곱분의 1에 마이너스 3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어넣고 싶은 것만 집어넣어요.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알았죠? 그럼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수랑 역수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유리수랑 마이너스랑 헷갈리면 안 돼. 2번 ax제곱에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에 a의 3x제곱에 a의 마이너스 3x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긴 하지만 그냥요 분모분자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곱하세요. 어차피 양수니까.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3이니까 이렇게 돼요. 3 더하기 1이죠.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4분의 9 더하기 3분의 1. 분모분자에 3을 곱하면 12분의 28 됩니다. 그래서 3분의 7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지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수함수를 하는 게 맞는데 로그는 조금 이따 끝날 때쯤에 선생님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줄게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숙제는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뭘 하냐면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한 시간은 어느 정도 줄 테니까 그냥 아예 지금 마스터를 할게요. 이게 하자마자 바로 마스터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좋거든요. 자, 지금 알구전이 있는 사람들은 파일 올린다는 게 선생님 이따 내려가서 파일 올려줄게요. 파일을 올려준다는 게 깜빡했네요. 알구전이 있는 사람들은 연습문제까지 풀어도 됩니다. 연습문제까지 다 했으니까 14페이지까지 이거 공책이라고 연습을 하시면 선생님 답지도 줬어요. 그 다음에 이걸 풀고 나서 쌤은 처음부터 내가 이거 지수를 다 준 것 같거든요. 그죠? 지수 다 줬지? 쌤은 이제 처음부터 그냥 풀 수 있는 만큼 푸세요. 풀 수 있는 만큼 지수표 알겠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뭘 나가냐면 수요일 나가요. 지수는 오늘 끝 할 거예요. 됐죠? 일단은 방송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여기까지 끝내고요. 쉬는 거 아니야. 이거 풀어. 선생님이 이따가 한 몇 분 뒤에 다시 오픈하고 콜 할 테니까 들어와서 계속 풀면서 질문 하나 받을게요. 그 다음에 로그는 잠깐 맛만 보게 줄게. 됐죠? 일단 끊을게요. 놀지 마. 푸세요.